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1장 25절 26절 말씀이 짧음으로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문도 주님 열어주셔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들이 오늘도 이 말씀 중에 해결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지표를 하나님 앞에 두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내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믿으십니까? 왜 요즘은 신앙이 그렇게 후죽순처럼 진짜인지 가짜인지 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걸까? 왜 말씀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또는 예배나 기도나 주를 믿는 믿음의 삶의 기준에 서 있지 못하고 안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고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는 모습 같은 모습은 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고 있는가 그건 분명합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전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친구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와서 좀 기도해 달라.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냐? 아, 안 가셨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지방으로 갑니다. 가다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냐? 그런 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중에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서 지금 하는 대화 중에 한 대목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과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 너무나 갭, 간격이 큽니다. 말씀하시는 자와 이해하는 자의 마르다의 모습은.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먼저 좀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부활여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어요.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잘 모르니까 내 삶의 신앙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진보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들이 구원의 방법은 여러 길이 있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죽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관하여 지금 마르다는 들었지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몰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5절 마지막 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이 살겠고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 이거는 문법으로 보면요, 현재 능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 이런 부활은 죽음 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 살겠고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 다 담겨있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죽은 썩어져 부패된 육신이 합쳐져서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의 사건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부활은 또 어떤 의미냐면 살아있는 자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부활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나 산 자가 부활의 영광을 입는 거나 여러분 다르지 않아. 다르지 않아. 우리는 꼭 죽어야 부활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살아있는 자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면서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어떤 걸까요? 살아있는 자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산다. 성경은 우리 육신을 가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은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죽었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를 가르켜 말씀하시는 거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켜,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르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믿음의 행위가 없을 수 없어요. 믿음의 행위를 분명히 가져야만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5장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삶, 행위, 이것은 부활과 여러분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삶과 죽음의 권한이 누구에 있는가를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나 죽은 나사를 통해서 그 권한이, 삶의 권한이 누구에 있고 죽음의 권한이 누구에 있고 그리고 그들을 삶,
살리고 죽이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 수 있다는 기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것, 끝이 아니라는 것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여 오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부활을 입는 것과 산 자가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것과 여러분 다르지 않아. 그렇다면 그 질서는 바뀔 수 없죠. 그 순서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나머지 산 자가 나중에 공중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건 바꿀 수는 없어요. 순서는. 그러나 그 입장은 하나님 입장은 똑같기 때문에 그 죽음과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고 슬퍼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모습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우리는 초상집에 가면은 까만 넥타이 메고 까만 양복을 입고 그죠? 전통적인 그런 모습을 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달라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잔치집은 그들이 앞으로 남아서 살아가야 될 삶의 고난과 역경이 같이 있거든. 시편 116편 16절에도 말씀하면 15절에도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아주 귀중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의 그늘 안에 눌려가지고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원치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그냥 묵상하고 지나갈 말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실천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 영원한 나를 믿느냐 내가 믿지 않느냐. 그래서 믿는 자에게 분명한 것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뭐 저보다 연세를 많으신 분들 계시니까 수목사님들 이제 연세가 많이 계시니까 그런 계획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부름 받을 때 제가 꼭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어요.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세계는. 그 노래를 꼭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모든 과정이 다 끝났잖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시간 글로 가시는 거니까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사실은 축제의 모습. 왜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 앞에는 두려움이 없죠.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앞에서는 우리는 그냥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감사만. 요한일서 2장 25절에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나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고난에서 고통받는 것, 여러분 이 고통은 삶의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만나는 것, 감정적인 문제, 인생의 삶에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것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의 권한 안에서 그늘 안에서 그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 몸을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아주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 나라를 가는 과정,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과정, 이 과정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과정의 전체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는 것을 믿느냐라고 할 때 과연 내 삶이 그것을 확신하느냐, 믿고 가느냐, 안 믿고 가느냐는 여러분 이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 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 없어? 아, 그건 미래 일이니까 뭐 그냥 상황에 따라 살지 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분명하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분명한 내 마음속에 의지로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를 가는 길이니까, 지금 내 삶은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이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조심스러워져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내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바뀌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요. 말할 때도 굉장히 생각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세요. 오늘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뭐 굳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행동은, 삶은, 생활은, 모든 것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틀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행동, 믿지 않는 행동, 여러분 이거 믿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없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는 행동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또 찬양하고 이 기도하는 그 삶의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시할 수 없어요. 말씀을 등한시할 수 없고 기도를 등한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믿음의 행위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음의 행위를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믿음의 생활이 없다는 것은 현재로서 본다면 그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 똑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믿음의 행위를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누가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알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그 믿음에 대한 내 삶의 행위가 보여줘야죠. 필립 얀시라는 오래된 지금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그의 챕터 2하고 3에 가면은 의심의 틈이 있는 자, 믿음의 연단이 가진 자, 애 속에서 그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적인 것이 불신앙적으로, 때는 불신앙적인 것이 신앙적으로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산다면 내 믿음은 진정한 의미로 가질 수 없다라고 이분은 얘기했어요.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떨 때 내가 마음이 좋고 상황이 좋아지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군요 라고 하는 거고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운 아 하나님이 뭐 나한테 왜 이래? 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런 거예요. 신앙적인 믿음이 불신앙적으로 갔다가 불신앙적인 믿음이 신앙으로 갔다라고 내 삶이 반복적으로 움직이면 결국 진정한 삶의 모습을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 아, 그럴 수 있어. 아,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필립 얀시는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회의적인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회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양면성 속에서 믿음 없는 쪽을 택한다는 겁니다. 그게 더 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힘들면 아, 그래 여기까지 아, 이 정도면 됐지 뭐 나도 인간인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을 내가 해서 내 마음의 무게감을 좀 줄이는 거죠. 이렇게 줄이는 거. 그러니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과 대화한 나는 마르다.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마르다의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네가 나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말의 현실이 죽은 나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아직 감을 잡지 못했을 거예요. 그치? 어떤 사건이 그들 눈앞에 보여질지 아직 몰라요. 그 말씀이 어떤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삶을 바꾸고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했지 아무도 몰라 아직. 근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말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 순간 알게 되겠죠.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나타날 부활의 아주 놀라운 상징적인 사건. 본문 우리가 7장 4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고 나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나왔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수족을 동인 채로이니까 유대인의 그 염하는 방법은 한국의 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머리부터 다 이렇게 똘똘똘똘 다 쓰고 천으로 막 딱 이렇게 됐죠. 그럼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옛날 영화 강시처럼 나왔을 거예요. 강시처럼 나왔어요.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와야 돼. 왜? 수족을 동인지 아닌 그냥 이렇게 걸어 나오면 뭐야? 나서 정말 죽었어? 아, 죽었다며. 근데 저 뭐야? 안 죽었잖아.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라고. 그러니까 나사로는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와야 돼. 이렇게 강시처럼. 이렇게 나와야 돼. 그리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은 이미 죽었고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멀쩡히 걸어 나오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왜 생명이고 왜 부활인지를 그 사건 하나로 둘러서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의 모인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냥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건가를 주의 깊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들끼리 가서 모여서 얘기합니다. 야, 나사렛 예수가 이런 행할 때 큰일 났네. 자식이 너무나 기적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한테 너무나 괴롭하면서 반대하고 예수님을 모략하고 믿는 사람들은 오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그 사건을 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일이야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죠. 왜? 생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믿음이라는 걸 뭔지를 모르니까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모르니까 믿는다는 것이 어떤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들은 그냥 그렇게 멍하니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전체를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르다야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으면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내가 믿느냐. 그럼 이제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야죠.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어떤 게 믿는 거지? 어떤 생활이 믿는 생활이라고 하는 거지? 교회만 가면 믿는 건가? 한번 여러분 체크업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이 살겠구라는 단어 현재 능동 분사형이에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부활의 영광이 이를 때까지. 저는 이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 후에 10년 후에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 믿음이 언제는 있고 언제는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결정하세요. 아니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저는 우리 마을교회 이 아침에 저 여러분이 주님의 물음 앞에 예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삶과 또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오늘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물음 앞에 예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대답해서 나아가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